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전기에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개발하고 있는 김주희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전자기기에 꼭 들어있는 필수품, 반도체 패키지 기판입니다. 이 부품은 수준 높은 기술력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기기 부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얇고 네모난 초록색 판, 바로 기판입니다. 정식 명칭은 인쇄회로 기판, 영어로는 PCB, 즉 전기신호가 지나가는 회로가 인쇄된 보드라는 건데요. 기판 위에는 각종 부품들이 올라가 있고, 이 부품들을 전류가 흐르는 회로로 연결해서 전자기기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전자기기에 꼭 필요하겠죠? 반도체는 메인보드와 서로 연결되어야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회로가 워낙 미세해서 다른 부품처럼 메인보드에 바로 올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메인보드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필요한데, 그 연결 부품이 바로 반도체 패키지 기판입니다. 이렇게 반도체를 메인보드에 연결해주고 온도나 습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판은 한 개의 얇은 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판 면적은 한정적인데 회로를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층을 여러 개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층이 생기면 전류는 어떻게 지나다닐까요? 바로 구멍을 뚫는 겁니다. 각 층들을 연결해주는 구멍을 비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80마이크로미터 면적 안에 50마이크로미터 구멍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뚫어야 하는데요. A4용지 두께가 100마이크로미터인데 그 미세한 공간에 구멍을 내는 일, 정말 정교한 기술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삼성전기는 무려 10마이크로미터 구멍까지 뚫을 수 있는데요. 이건 아무나 못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랍니다. 부품이 많아지면 전류가 흐를 회로도 많아집니다. 한정된 기판 공간에 연결할 회로가 많아지면 회로 폭은 물론 회로 사이 간격도 좁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로 폭과 간격은 8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굉장히 얇은데, 삼성전기는 5 마이크로미터 이하 수준의 회로 폭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기기의 소형화 트렌드에 따라서 반도체 패키지 기판도 부족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모듈화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위에 각각 올려졌던 여러 부품들을 하나의 패키지 기판 위에 한꺼번에 올리는 겁니다. 그럼 메인보드의 공간이 절약되겠죠? 이렇게 여러 부품을 모듈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SIP라고 부릅니다. 소형화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기판 안에 다른 부품을 집어넣는 겁니다. MLCC와 같은 수동 부품을 기판 안으로 내장하는 EPS. 공간 절약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수동 부품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서 전기 신호 성능도 개선됩니다. 또 반도체를 내장하는 EAD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기술은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삼성전기는 이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크게 모바일 IT 기기의 AP 등 고성능 반도체에 사용되는 FC, CSP와 PC, AI, 서버 등에 사용되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고성능 FC, BGA로 구분됩니다. 삼성전기 모바일 AP용 반도체 기판은 시장에서 이미 점유율과 기술력 면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장벽이 높은 반도체 패키지 기판 시장에서 삼성전기의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어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버용을 개발, 양산하고 있습니다. 서버용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신호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기판 면적이 일반 반도체 기판보다 4배 넓고, 내부 층수는 20층 이상으로 반도체 패키지 기판 중에서 만들기가 가장 어려운 부품입니다. 일반 기판이 아파트 높이면 서버용은 초고층 빌딩입니다.
초고층 빌딩은 아무나 못 만들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용처럼 크기가 큰 기판을 20층 이상 쌓으면 각 층의 두께는 더욱 얇아지게 되고 플라스틱 소재인 기판이 뒤틀리는 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삼성전기는 기판의 원재료 특성을 개선하고 신공법을 적용해서 기판 표면의 수평 정도인 평탄도를 개선하면서 힘 현상으로 인한 불량률을 0%에 가깝게 줄였습니다. 삼성전기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하이엔드급 서버용 기판을 양산하면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판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서버, 5G, 네트워크, 전장 시장이 확대되면서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일반 컴퓨터 기판 면적의 10배인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기판을 생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또 기판 소재를 플라스틱에서 유리로 바꾸는 글라스 기판 제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라스 기판은 전기 신호 전달이 우수하고 열과 압력에 강해 잘 휘어지지 않아서 AI 시대에 꼭 필요한 기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물리적인 강성이 우수하여 기판 두께 감소 및 대면적, 고다층화가 가능합니다. 레이저와 에칭을 통한 TGV 가공 공법은 기존의 기계적인 드릴링으로 형성했던 PTH 가공 공법 대비 관통홀의 밀집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서 층 감소 설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TGV 풀필을 통해 전력 소모를 줄이고 방열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기는 첨단 반도체 패키지 기판 솔루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핵심 공정 노하우를 통해서 시장을 선도하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